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는 없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건 맞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하각이다. 오늘 똥갓겜을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테스토님. 객관적으로 저희 게임이 똥인지 갓게임인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메일이었는데요. 슈퍼스톰 스튜디오라는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인 한 직원으로 저희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출시 이후 저희는 악플보다 무서운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 소수의 인원으로 열심히 작업을 해오며 업데이트와 유튜브 홍보, 신캐 출시 등등 최선을 다해 게임을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야 오버워치 짭이네 안 해?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테스토님도 이 게임의 존재를 모르시지 않을까 모르긴 했습니다. 제가 웬만한 친척 다 아는데 현재 유저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고 커뮤니티 채널방을 통해 남아계신 분들이 한판 해보겠다고 10명을 모으고 있는, 아 이거 오디오 게임이니까 10명이 안 모이는 거야? 저희 전 직원이 모여 10명을 채워서 함께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쳤다 진짜. 뭐 RPG 게임이나 이러면은 그냥 혼자 하면 되잖아. 온라인 게임들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건 홍보가 아니고 이 한마디가 이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게임 어느 수준의 완성도일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30일 동안 평가가 34개밖에 없어? 평가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보잼 나쁘진 않은데 굳이 이 게임을 할 메리트? 가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뭐 보겠습니까? 바로 침대로 보고 일단 캐릭터를 준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깔끔한데? 배틀패스 있고 그래픽 좋은데? 그리고 배틀패스에 캐릭터들이 엄청 많네 딱 봐도. 자 캐릭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간지나는데 약간 야스오 느낌. 자 가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튜토리얼이 없는데? 훈련장을 가볼게요 훈련장. 자 좋아요. 더빙 잘 되어있네. 근데 진짜 약간 좀 오버워치 느낌이 있네. 있긴 있다. 있긴 있어.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여주는구나. 약간 그 사이퍼즈 향도 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뭔지 알겠다. 느낌 오네. 기 모아서 쏘고 하고 뭐야 얘. 야, 얘 재밌다. 얘 날아다니네. 하다가 회피기. 좋은데? 괜찮은데? 아예 솔저 같은 애도 있네요. 뭐야? 약간 휘는데요? 뭐야 이거? 다들 약간 이런 회피기 이동기는 있고. 아 얘는 항상 뛸 수 있나봐. 다 다르구나. 궁극기 게이지 쌓이는 것도 근데 똑같네. 오버워치 장르적 유사성이라고 합시다. 아 탱커 둠피 아 라인하르트. 어라? 자 일단 뭐 캐릭터 여기까지 보고 사람들이랑 해봅시다. 제작진분들이 방을 파놨대요. 지금 매칭 돌리면 안 잡힌다고 진짜 방을 파놨습니다. 막상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준비 다들 하고 계시네요. 자, 똥갓겜 최초! 실제 운영진 분들과 유저가 없어서 운영진 분들이 모두 방을 꽉꽉 채운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어떤 게임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이러더라도 사이퍼즈랑 오버워치가 또 약간 다른 점은 결국에 사이퍼즈는 롤 같은 MOBA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버워치는 또 달라. 하이퍼 FPS이기 때문에 어떤 미션을 하는 거고 이건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건지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바로 일단 뭐 간직해 가려야지. 이건 맞잖아. 심장에 시키는 겁니다. 날 뛰는구나. 흑염룡. 뭐야? 얘 궁극기 쓰면 이거 되나보다. 자 스킬 좀 읽어봅시다. 뭐야? 일단 평타 방공격 E, R, Q. 에? 야 난도가 별 다섯 개였. 잠깐만 제일 어려운 캐릭터 중 하나네. 큰일 났다. 이 아이디가 이제 저를 제외하면 전부 다 그 운영진 분들이시거든요. 검기를 쏘네. 자 공격을 준비하라는데. 아 얘는 이동기가 없고 그거네요. 맞기네. 반격. 아 진짜 오버워치 같은 느낌이네. 저 옆에 메르시 같은 애 하나 지나가고 누가 봐도 라인하르트 같은 애 지나가. 야 힐팩도 있는데? 아 이거 방식이 그러면
오버워치네 이거. 방식이 진짜네. 거점 점령 했고 쿵토나 이런 방식인건데. 아니 이게 우와. 야 뭔데. 어 잠깐만, 유령진분들이 날 진심으로 때리고 있어. 아 근데 오버워치랑 달리 캐릭터 변경이 안됩니다. 죽었을 때 다 잡았다고? 난이도 조절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그렇게 어지럽진 않다. 이게 기본적으로 3인칭이라 좀 덜 어지럽네. 근데 저는 뭐 FPS 뭐 그 불렁증 이런 거 없긴 한데. 오 그렇지 잡아주고. 난전에 좀 좋은 거 같아. 오 뭐야, 자이라 같은 애 있는데? 뭐고? 지켜주세요. 야야 먹혔어. 어느새 먹혔어. 자 간다. 우와 됐다. 야야야 각성이 됐다. 각성인지 뒤북인지 킬러 같은 애. 와 땄어 땄어. 와 겁나 세진 것 같은데. 뭐야 70이. 응 잡았죠? 이게 근데 오버워치나 이런 것도 그렇고 할 땐 재밌는데 이게 모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난전일 수 있거든요? 뭐야 이거 한거 같은데. 막아주고. 오 내가 막으니까 약간 상대 시시게 걸리네. 오케이. 누가 봐도 힐러인 거 있어 지금. 막 옆에서 힐해주고 이거 잡아주고.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아직은 어색함이 있어 근데. 어 아직은 어색한데 약간 그 움직임이라 그럴까요? 오우씨. 그치 그니까 내가 맞는데 왜 맞는지 모르겠는 느낌은 있어. 어디서 맞았지? 그 시인성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게 조금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뭐를 모르는 입장에서 좀 우리 좀 뭐 모를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아오 와 씨 다 맞았다 이거. 아니 내가 얼마나 누구한테 그렇게 맞았는지까지 알면 좋겠네. 그러네 그걸 하면 좋은데. 이긴다 돌아가. 나 궁 있어 나 궁 있어 나 궁 있어. 싹이야 지금 싹이야. 어? 기거점이 있어? 궁이죠? 궁이죠? 에세죠? 힐렀죠? 너 잡았죠? 힐러 넣어야 돼 힐러. 핸드폰이야. 어 근데 진짜 약간 메르시랑 비슷한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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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야, 레슬링이야! 링을 만드는 게 제 스킬인가 봐. 아우, 이거 세다, 이거. 잡아야지. 비거 좀 어디야? 이거. 뭐야, 저거? 뭐, 날아가네? 어? 막 날아가. 와, 씨, 와! 어, 막았죠? 그치, 추가 피해도. 아, 내 뒤에서 다 맞았네. 리그룹해요. 모여서 가야 돼, 모여서 가야 돼. 뭐야, 누적인데? 아, 제니아타네. 벌써 나 붕 조만간이야. 아니, 왜 이렇게, 아니, 힐러들이 왜 이렇게 좋아? 그렇지. 오! 아! 야, 잠깐만. 진짜 이거 라인아르트. 이건 진짜 라인아르트잖아. 아, 아키라가 원래 제일 어려워. 아, 이게 제일 어려운 캐릭터 앞이면. 잡아! 그렇지. 얘를 피해, 얘를 피해. 남이 그거 피해주고요. 오, 와, 저거 제니아타 저거. 아, 막, 아, 막을라 했는데. 아, 아, 위기 상황이 이렇게 뜨네. 다시 A 버전이요? 한 판이 좀 긴 느낌이 있네. 약간 가볍게 하기 좀 애매한 느낌이 있네.
와, 오버리 진짜 아프구나 이거. 레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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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일단 이걸 뺏어야지. 거점 게임인데 피를 겁나게 따로 다시 살아나 문제다. 잡았죠? 어, 저 힐러, 어, 잡았죠? 아, 레슨 또 왔다, 죽었다 이거. 도망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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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헛!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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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잡았냐? 살아있네. 올라와 올라와 일단 올라와. 시시경 해주면 물을 잡아주고 이제. 아, 이 스킬은 연계기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아이 스킬을 안 쓰고 있었네? 스킬 하나를 버리고 있었잖아. 아. 그렇지. 리븐처럼 스킬이 연계기네요, 얘가. 아, Q 3번 쓰듯이, 3단 쓰듯이. 다른 발동이야. 발도. 그렇지. 야, 발도 쓰니까 겁나 세네. 아, 왜 안 쓰고 있었나? 발도 나가주고. 와, 뭐냐 뭐야. 아, 뒤에서 누가 궁 썼구나. 저거 파라 궁극기 같은 거네. 올라가가지고 바라락 쏴버리네. 아, 다 왔는데. 근데 한 판이 진들거네요 게임이. 헤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를 중간에 못 바꾸잖아. 그런데도 게임이 조금 긴감이 있어. 왜냐면은 이제 그 놀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되잖아. 그래서 게임이 길어도 돼. 왜냐 아이템이 바뀌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한 판 한 판 하는 게임은 심지어 성장도 없고 아이템도 사는 게 없으면은 힘들죠. 이건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이거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데. 와, 씨, 반격해도, 어우, 잡았다, 반격해서 잡았다. 야, 근데 얘, 이렇게 진짜 어렵긴 하네. 아, 야, 딜 많이 올렸다, 이제. 아까 약간 애매한 2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등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 이건 비벼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돼, 잡아! 아. 이기나? 이기나? 비벼 비벼 비벼! 밟고. 아이씨, 잡았나? 잡았어! 오! 이기나! 자. 어, 뭐야, 또 비벼? 미치겠네. 야, 아이씨, 그치, 이런 게임은 비비는 게임이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아, 이거, 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씨, 문도야? 내 숨이 좀 되는 거 같아. 아, 미치겠네. 그렇지. 후, 이겼다. 야, 아군 치유량 1위. 오, 생전 처음인데. 나쁘지 않게 한 거였네요, 그죠? 아, 맵이 더 있어? 아, 야, 한 판 한 판에 너무 길어. 더 해도 돼. 자, 아니, 근데 게임 재밌어. 진짜 재밌는데, 제가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재미는 있는데, 길다. 아닌가? 여기서 또 짧으면 안 되나? 아, 이거 애매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똥갓게임으로서 그 평을 해달라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 제작진분들이 열정이 굉장합니다. 그거는 맞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뭐 광고도 아니고 그냥 뭐 와본 건데, 네, 열정 한번 느끼고 가고요.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똥과 게임 다음 컨텐츠 여러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찾아가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